많은 이들이 인내를 배짱과 혼동한다. 배짱이라는 말 속에 인내가 포함되어 있으며 배짱이 더 상위 개념이다. 거기에는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들어있다. 어떤 이들은 지시에 따르기 위해 억지로 참는다. 그러나 배짱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인내한다. 지금의 자신에 만족한다면 인내는 필요 없을 것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늘 응원해주는 가족이 소중합니다. 질타보다는 격려해주는 지인이 소중합니다. 배짱 있는 인내를 하고 있는 자신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실천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낙담하게 된다. 성공은 평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바라기만 하고 불평을 계속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 그리고 여유 있게 행운을 거머쥔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밝은 생각을 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노력하는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함께 웃고 맛있게 먹으며 대화 나눌 수 있는 오늘을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마음의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을 꺼내어 던져보자. 그대로 도로 자신이 받게 된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하는 환경을 거두게 된다. 칭찬을 하면 칭찬을, 축복을 말하면 축복을 거두어 드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긍정과 배려의 말을 사용해야 한다. 늘 함께 해주는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예쁘게 말해주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내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과 함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어 고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실패의 대가가 때로 혹독하기는 하지만 무엇도 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말했다. 예전에 비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실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뭔가를 세상에 내놓고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일도 훨씬 더 쉬워졌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100년 동안의 세뇌에 갇혀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수영을 하면서 수영하는 법을 배운다. 용기를 내면서 용기 내는 법을 배운다. 용기 내보자. 용기 내어 행동으로 옮겨보자. 용기 내는 법을 터득해보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끝에서부터 시작하라. 미래가 아닌 것들을 모조리 해결하고 공략해야 한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깎아 조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비드가 아닌 것을 모조리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각상을 완성했다고 한다.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서 다비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한 조각 한 조각 드러내기만을 기다리며 작업했던 것이다. 미래가 실현될 때까지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조각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자. 나에게 집중하자. 현재로부터 미래를 드러내면서 말이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쓰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사전으로 그 쓰임과 의미를 찾지 말고 삶에서 실천하며 스스로 발견해야 그 단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내 안에 존재하는 나쁜 것들을 더 빠르게 찾아내 지울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단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서
일상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까지 순식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정의한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매우 근사한 일이다. 나쁜 글이라도 일단 완성해보자. 다시 읽어보자. 그리고 고쳐보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잘하려는 각종 노력이나 테크닉을 쌓는 시간이 아닌 내면의 근사한 표현과 생생한 삶의 경험을 쌓는 일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걸 해내지 못해서 달변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 생생한 삶의 경험이 근사한 표현과 만나 입을 통해 나올 때 우리는 아, 저 사람 말 잘하네 라며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정말로 말을 잘하고 싶다면 본질에 가까운 이 공식을 잊지 말자. 지금 삶의 경험이 아트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아티스트다. 본질을 잊지 말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 앞에 나약하다. 그대가 만약 그런 상태라면 주변 소리에 하나도 신경 쓰지 마라. 괜찮은 척 한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다. 당당한 내면의 모습은 조용한 일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지 소리의 크기와 발언의 강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현명한 어른은 질투하지 않는다. 오늘 책 속에서 찾은 이 한 문장이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은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결혼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30년 전 신촌의 한 결혼식장에서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는 약속을 했습니다. 30년의 희노애락, 또다시 노후 30년을 그려봅니다.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노후 생활 함께 이어갑시다. 우리 부부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내가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던 내 맘 같지 않은 지금을 살고 있다는 생각.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것은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산다는 게 내 맘처럼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렇게 살다간 5년, 10년, 20년 뻔히 보이는 나의 미래 또한 사소한 계기와 인연이 어느 날 또 찾아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나의 선택이 미묘하게 방향을 틀어 지금의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미래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오히려 나는 위로받고 있었다. 내 맘 같지 않은 삶, 내 맘 같지 않은 지금에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와 만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걱정을 몰아낸다.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다. 반면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주 위험해진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성장하며 성장을 멈추면 죽고 만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따라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나는 항상 모든 끝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어떤 즐거운 일이나 좋은 일이 끝날 때면 기분을 이어가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의 일이 끝나면 제로가 됐다고 여긴다. 이것은 끝나면 그때까지의 좋았던 일도 안 좋았던 일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다. 모든 끝을 다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늘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하루를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릴지 중앙에 점을 찍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작가라면 자신이 방금 본 그것을 글로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주제로 책 10권도 쓸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할 때까지 봤을 테니까. 또한 작가라면 자신이 쓴 글에 대한 평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본 그것을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수정의 수정을 반복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작가라면 자신의 글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완벽하게 알 때까지 본 그것을 만족할 때까지 수정해서 완성한 글일 테니까. 오늘을 그대로 보자. 오늘을 보고 또 보고 생각하자. 오늘을 한 줄이라도 더 써보자. 힘내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두려운가 아니면 외로운가? 나는 근사한 사실을 하나 알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배경, 스펙의 크기는 사실 두려움의 크기와 비례한다. 자기 삶의 태양을 본 사람은 타인의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남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살면 언젠가 나의 태양을 볼 날이 반드시 온다. 나의 태양은 반드시 온다. 마음 다잡고 힘내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풀 수 없는 인생은 없다. 풀지 않는 인생만 있을 뿐이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책임에서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진짜 최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색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은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따로 준비한 종이나 노트에 즉시 적는다.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책의 여백에 즉시 적는다. 책 한 장 또는 책 전체를 읽고 사색한 뒤 그것을 독후감으로 적는다. 지루함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하자. 지금 여기 뭔가 있다고 생각하자. 몰입하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밝은 생각을 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노력하는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함께 웃고 맛있게 먹으며 대화 나눌 수 있는 오늘을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열 줄을 읽는 것보다 한 줄을 열 번 생각하는 게 낫다. 전자는 그저 읽기만 하는 독서이지만
후자는 열 번의 질문이 필요한 사색하는 독서이기 때문이다. 새벽마다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가는 기쁨에 감사합니다. 산책하는 기분이 드는 아침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의 창을 항상 열어두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 믿자. 새로운 것을 연결하자. 지혜롭게 활용하자. 오늘 새롭게 보게 될 사람, 장소, 물건을 연결해서 보자.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기대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거나 영혼을 듬뿍 담았음에도 생각처럼 팔리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대체 이유가 뭘까? 최악의 상품은 설득이 필요한 것이고 보통의 상품은 설명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최고의 상품은 보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것이다. 당신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조금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설득과 설명이 필요한 일에 의미 없이 매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삶의 판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스스로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해라. 그래야 누군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젠 설명이 필요 없는 과거의 일, 아직 성과는 없지만 하고 싶은 일, 찾고 적용하고 즐겨보자.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내게 얼마나 있는 것일까? 나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는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는가? 덕분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는가? 부모님께, 가족에게, 연인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은 충분히 표현하자.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느끼는 두려움에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이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다. 금전적인 걱정을 하던 사람은 새로운 사업에서 자신의 금전 감각을 살릴 수 있고 비난을 두려워하던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뽐내며 많은 팬을 얻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할 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잘 살펴보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더 높은 곳까지 단숨에 날아오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다시 운이 좋다. 나는 계속 운이 좋다. 나는 언제나 운이 좋다. 기회는 하늘이 내려준다고 하지만 기회를 붙잡는 것은 나의 몫이다. 햇살은 하늘이 내려주지만 빛나는 건 나의 몫이다. 나는 나를 빛낼 수 있다. 아니, 나만 나를 빛낼 수 있다. 나는 좋은 기분만 나의 태도로 만들 것이다. 지혜롭게 구분하고 선택할 모든 힘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아침에 책을 읽고 긍정의 기운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다. 괜찮은 척 하지 말 걸 그랬다. 좀 더 활짝 웃을 걸 그랬다. 진즉 제대로 배워볼 걸 그랬다. 자신을 좀 더 믿어볼 걸 그랬다. 겁내지 말 걸 그랬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 자신을 믿어보자. 겁내지 말자. 실수해도 괜찮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부모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기지개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며 차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수긍이 가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다 말고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히 해치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기 행동을 업신 여기는 일이다. 그래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도 의미도 갖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천천히 죽어가게 놔두는 일이다. 주어진 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즐거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자.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집착의 대상에는 잠재력이 있어요. 대상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집착하는 힘, 그리고 열정과 흥미가 엮이는 방식에 따라 내가 구성되기 때문이죠. 흥미 있는 대상이 당신만이 가진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내 사진첩에는 인증샷이 가득합니다. 매일 읽은 책 사진, 매일 먹은 음식 사진, 매일 걷는 풍경 사진, 나만의 루틴에 필요한 것을 위해 매일 찍은 인증샷이 어느새 집착의 하나로 자리 잡아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일이다. 산을 바라보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꽃 피고 새가 오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일을 가르쳐야 한다. 바라보아야 무엇인지 알고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럴 때 아는 것이 인격이 된다. 우린 공부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젠 아는 것을 써먹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심플하게 살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 버리는 일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을 물건으로 채우는 게 아니다. 물건을 늘리면 결국 짐이 된다. 물건을 집에 들이는 기준은 안락함이어야 한다. 집을 아끼고 깨끗이 하고 존중하자.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물질적인 것에 더 이상 신경을 뺏기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자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내가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을 우선 정리하자. 기운이 막히지 않고 순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관해 너무 자주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답은 그런 질문 자체를 잊고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에 있다.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산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왜 사는지 자문하지 마라. 이는 답이 없는 질문이다. 그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문하자.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스스로를 기쁘게 해주자. 산다는 것은 느끼는 것.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자. 자신을 기쁘게 해주자. 오늘 하는 일을 즐겨보자.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시간은 결코 흐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공존한다. 당신의 꿈과 원하는 삶을 담은 지도 한 장을 펼친다. 그 지도에는 시간의 좌표를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당신은 이미 그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제한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곳을 향해 간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한 걸음씩 힘겹게 내딛는다. 어느새 원하는 모든 삶을 이룬 채로 당신은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상상하라. 더 많은 삶을 원하라.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수백만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내 경험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내가 그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내 경험이 된다.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 나아가 어떤 모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생각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믿음이 행동과 힘을 끌어내는 원리다. 미래는 이미 정해졌다.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행동하자.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일이 잘못되어 갈 때, 걷는 길이 계속 오르막길처럼 보일 때, 저금은 줄어들고 채무만 늘어날 때, 그리하여 미소를 짓고 싶어도 한숨만 나올 때, 걱정이 그대를 짓누를 때, 필요하다면 휴식하라.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인생은 변수와 의외로 가득하니 누구나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성공할지도 모르니 포기하지 말라. 비록 발걸음은 느려질지라도 일거에 당신은 성공할 수도 있다. 성공은 실패를 뒤집은 것이다. 얼마나 성공에 가까운지는 결코 말할 수 없으리니 아주 먼 곳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까울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타격을 받아도 끝까지 분투할지니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헛된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운이 좋다. 우리는 운이 좋다. 우리는 운이 좋다. 우리는 분명 성공한다. 우리는 분명 성공한다. 우리는 분명 성공한다. 우리는 활짝 웃는다. 우리는 활짝 웃는다. 우리는 활짝 웃는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기꺼이 희생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미래의 내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지금은 소비의 즐거움을 희생할 것이다. 일시적인 만족을 희생하고 교육과 건강, 인간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좋아하다가 그 감정이 커져 사랑하게 되면 현재의 보상을 희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게 된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나는 그 일 혹은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투자한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이 너무 힘든가? 몇 번의 실패로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가? 딱 한두 번만 실패했으면 싶은가? 이러한 생각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든 초점이 실패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맞는가? 게리 비숍의 말처럼 실패에 담긴 뜻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공하는 과정에 실패는 무조건 동반된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자는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 무엇보다 당신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성공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다. 당신은 지금 성공하는 중이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왜 사람들은 매일 고민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매일 죽고 싶다고 말하는가?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죽으라고 하면 왜 화내거나 우울해하는가? 불안한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겠지만 한편으로 죽고 싶지 않은 마음도 거짓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은 내면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노력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야가 좁은 상태로 하는 노력은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리스를 찾는다는 건 핵심 행복을 찾는다는 말이지요. 내게 기쁨을 주는 일을 늘리고 슬픔을 주는 일을 줄여가며 삶을 단순화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한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드러내는 자와 드러내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죠. 나를 빛나게 만들어줄 나만의 블리스를 찾는 과정을 이미 찾았다면 꾸준히 블리스를 구축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공적으로 남긴다면 그 기록이 브랜딩이 될 테고 사적으로 남긴다면 나름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인생은 정원과 비슷하다. 정원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 너무 많은 목표와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나를 성장시키려면 미래의 나에 투자해야 한다. 미래의 나에 투자한다는 말은 씨앗을 심고 가꾸고 마침내 열매를 얻는다는 의미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려면 먼저 미래의 내가 어떤 열매나 결과를 원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덜 중요한 목표는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마구 자라는 잡초나 마찬가지다.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때마다 정원에 잡초를 심는 셈이다. 무엇을 심든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 감사합니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상태, 즉 돈의 의미를 잘 알면서 돈을 벌고 쓸 줄 아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며 산다면, 그러면서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부자는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일에서 자유롭지요.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돈에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에 원하는 만큼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간에 자유로우니까요. 또 스스로 결정하여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결정의 자유지요. 우리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표현으로 바꾸면
경제적 자유, 자기결정, 자아실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작가란 글쓰기로 먹고 살며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당신을 부자 작가로 만들어줄 황금 씨앗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이든 당신의 황금 씨앗은 당신이 잘하는 것이거나 좋아하는 것이거나 또는 잘하면서 좋아하는 것일 겁니다. 누구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특기라 할 만한, 장기라 꼽을 만한 한 가지 재주가 있거든요. 그 재주가 부자 작가라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 황금 씨앗이죠.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황금 씨앗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중 작게라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공은 어디에서 올까?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릴지는 모를 일이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점점 더 그렇다. 어쩌다 기회를 잘 잡아서 운 좋게 성공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준비는 우리 자신을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흔히 자기 개발이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을 키우는 일이다. 성공은 자기 개발로부터 온다. 따라서 행복한 성공은 얼마나 행복한 방법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지와 많은 관련이 있다. 여행의 본질은 자기 개발이며 그 결실이 성공이다. 성공하면 여행 간다가 아니라 여행하면 성공한다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성공하고 싶은 당신 떠나라. 감사합니다. 균형 있는 태도. 나란히 앉아있는 친구처럼 그는 선뜻 말을 건넨다. 순수하고 다정한 그의 모습은 상대의 마음에 반짝이는 기억을 남긴다. 이런 다가섬이 가능한 것은 예의 바름을 잊지 않는 한결같은 자세 덕분이다. 그는 공감할 때 넘치지 않고 위로할 때 서둘지 않는다. 치우침 없는 균형 잡힌 태도는 오랜 훈련을 통해 얻어진다. 그를 단련시킨 그간의 세월이 오늘의 모습을 선물한 게 아닐까. 감사합니다. 붓다가 말합니다. 전생을 알고 싶은가? 그대의 오늘을 보라. 생의 앞날을 알고 싶은가? 그대의 오늘을 보라. 결국 당신이 보내는 오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머릿속에 떠올린 생생한 영상은 정말 멋진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당신도 이처럼 당신의 꿈이 달성되는 장면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떠올려 보세요. 만약 당신이 뭔가를 갖고 싶고 이루고 싶다면 그것이 어디서든 누구에게서든 마음껏 올 수 있게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내일의 자신은 지금보다 더 현명하고 강하고 힘이 넘칠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가진 것보다 훌륭해질 거라고 믿으세요. 긍정적인 신념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너끈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 클라멘트 스톤이 소설과 자기개발 서적의 차이점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는가? 소설은 작가가 결론을 쓰지만 자기개발 서적은 독자가 실천을 통해 결론을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쓸 준비를 하라. 시간을 내라.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에 투자하라. 당신이 보내는 시간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흔히 철학을 나와의 대화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자기 안으로 숨어들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철학은 그 대화를 주변으로 넓혀가라고 당부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홀로 덩그러니 버려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100년 남짓한 인간의 삶은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보면 찰나에 가깝지만
그 짧은 순간이나마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가는 게 인생의 의미이자 존재의 목적이다. 나는 그렇게 잘 어울려 살라는 의미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의 재능이 언어라 본다. 이 축복받은 재능을 잘 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존재의 말을 성심껏 들어주는 것이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불행은 제각각이라던 문장과 같은 맥락일까? 사랑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설렘과 희망으로 다가오지만 사랑의 끝은 조금도 닮은 것이 없이 전부 다르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당신의 미소, 시선이 마주치는 찰나의 햇빛과 바람,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살짝 닿은 손끝,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손동작처럼 다양한 클리셰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어떤 공식도 없다. 헤어짐의 이유, 당신이 싫어진 결정적 순간, 떠나가는 사람의 뒷모습과 남겨진 사람의 망연자실한 슬픔의 길이도 모두 예상을 뒤엎고 짐작을 비웃는다. 어린아이는 크면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아이는 크면 어른이 되면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번에는 결혼하면 이라고 말한다.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말할까? 은퇴하면으로 바뀐다. 그의 말대로 언젠가 하자고 시작하기를 미루는 사람에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라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한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보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반드시 매일 어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나간다. 일을 조금씩 반복해 나가는 길 외에 꿈을 실현할 방법은 없다. 의욕이 생겼을 때 한 번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날은 1년 중에 며칠 없다. 오늘부터 1일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3초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재의식에서 파생된다. 의식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그것도 뇌 활동이 활발할 때 작동하지만 잠재의식은 24시간 작동한다. 당신이 평범할수록,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이 없거나 물리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일수록 잠재의식의 작동에 투자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평범한 인생을 비범하게 바꾸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도 잠재의식을 트레이닝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잠재의식은 무인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다. 잠재의식을 꿈을 이루는 방향에 맞춰둔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존재를 머릿속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려야 한다.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그 바람을 이루어줄 초월적 존재에 감사해야 한다.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완수해야 한다. 이때 각각의 행동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이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큰 이용 가치를 타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하는 모든 거래가 더 큰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 비전이 분명한 정도, 목적의식이 견고한 정도, 믿음이 굳건한 정도, 감사하는 정도에 따라 부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임계질량의 법칙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삶의 목적을 이루려면 마음의 임계점이 만들어지고 폭발이 일어나야 한다.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자연이나 물질의 임계점을 아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람의 임계점은 알기 힘들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른 이유 때문이다. 마음속에 품은 씨앗에 열매를 맺기 위해 30도의 온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나 잠재 능력에 따라 다르다.
자기 자신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몇 도의 온도가 필요한지 모른다. 임계점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지속하는 것뿐이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 매일, 매주, 매달, 매년에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뿐인 경험들까지 모두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형성한다는 뜻이죠. 나중에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풍부한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즐기고 싶은 경험의 종류를 계획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과 생각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이런 신중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가 기존에 잘 닦아놓은 인생 경로의 기본값을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 조종 모드로 운행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비즈니스에서 하는 일은 추억을 쌓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라. 사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소스나 재료가 눈에 띌 것이다. 주말에 일주일치 장을 한꺼번에 보는 가정일수록 사용하지 않는 재료들이 더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일주일 식단을 미리 짜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같은 것만 계속 먹을 순 없다는 생각에 색다른 음식 재료를 사들인다. 그러나 막상 식사 시간이 되면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들 위주로 식단을 준비하게 된다. 결국 야심차게 사들였던 이색적인 소스나 재료는 냉장고 속에 고스란히 잠든다. 미래에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할 때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편이 좋다. 그 편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섞어놓은 종합 선물 세트를 골랐을 때보다 실제 만족도가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상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건강한 몸, 다정하고 풍요로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나의 인생이 반짝이게 됩니다. 많이 칭찬하세요. 모두의 인생이 한층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의 크기는 컵 한 잔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컵 안에 깨끗한 물을 담아보세요.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1000번의 법칙이 당신의 마음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게 해줄 겁니다.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노력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삶을 알고 싶다면 가장 싫은 것부터 찾아내라. 반드시 기억하라. 목표를 정하는 단계에서 일단 죽어도 하기 싫은 것들을 걸러내야 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노트를 펼쳐라. 이를 당신만이 볼 수 있는 일종의 데스노트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적어보자. 당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훨씬 쉽고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싫어하는 일을 무조건 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하기 싫은 일도 마주하기 마련이다. 다만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설레는 목표만 떠올리며 진짜로 원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5kg 과체중인 상태라고 치죠. 일견 그리 나쁘지 않은 수치로 보이지만 추가 체중 1kg당 무게에 가해지는 체중은 4kg이므로 5kg의 과체중이란 곧 무릎이 원래 부담하도록 살게 된 무게보다 20kg 초과한 하중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무릎 연골이 닳아 찢어지고 뼈가 서로 마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천적인 충격 흡수 장치가 마모되니 장시간 걷는 게 고통스러워지고 달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어찌되었던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5kg의 과체중이 복합적인 효과를 통해 부풀려져서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를 낳고 걷기와 관련된 활동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걷는 즐거움을 오래 하고 싶은 것, 바로 과체중된 살을 빼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풍경을 보고 있다. 생각해보면 다른 풍경이기에 멋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니고 있는 다른 풍경에 끌리는 것이다. 그때까지 혼자서 쌓아올린 풍경에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나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사고법은 항상 긍정적이게 마련이다. 그들은 남들이 재앙이라고 느낄 만한 사건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목표를 계속 쫓으려면 어둠을 비춰줄 빛이 있어야 한다. 신념이라는 빛이 있다면 오로지 한 길을 걸어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목표를 이루고 싶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 과정이 즐거울까?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는 나를 칭찬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글쓰기 방법을 배워야 한다. 블로그를 해보자. 필명도 한번 써보자. 댓글 달기 기능은 그냥 꺼두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니라 그저 쓰는 것이다. 매일 그렇게 쓰자. 하루도 빠짐없이 쓰자. 일기나 소설이 아니라 분석하는 방식으로 쓰자. 매일 한 문장이라도 무언가를 써야 한다면 글쓰기 실력은 분명 좋아질 것이다. 말하듯 글을 쓰자. 충분히 자주. 나는 왜 이렇게 글쓰기를 계속하고 싶을까? 며칠간의 고민의 결과는 다시 행동하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배우기보다 정답을 외우고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 힘있고 돈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복종하는 습관을 과감히 던져버리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즐겁게 일하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 고액 연봉과 고속 승진이 보장된 직장을 더욱이 빚도 잔뜩 있는 그가 왜 뛰쳐나왔을까? 그건 윌리가 제정신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윌리는 어느 날 문득 앞으로 평생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일을 하기 위해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 즐겁게 일하면 되지 않을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고 따뜻한 삶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성공에 먼저 도달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대안을 찾아 더 밝은 미래를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바로 행복을 위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훨씬 친절하게 다가가고 마치 놀이공원에 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늘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벼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볍게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삶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침에 이 글귀를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제의 감정을 비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웃음이 얼굴을 비추는 빛이라면 눈물은 영혼을 닦아내는 물입니다. 눈물은 마음의 울분과 슬픔을 씻어내는 특효약입니다. 아픔을, 슬픔을 참지 마세요. 그냥 실컷 목 놓아 울어버리세요. 눈물을 닦아내고 난 후에는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활짝 웃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말하자, 표현하자, 감정을 드러내자. 억지로 참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탁월한 삶을 살려면 내 카드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타인의 카드는 바꿀 수 없지만 내 카드는 바꿀 수 있다. 누구나 성공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누구나 실패할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 그 힘을 갖고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렇게 글 쓰고 싶은 에너지가 넘칠까? 나는 왜 이렇게 나의 가능성을 찾고 싶어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즐거울까? 나이 들어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나를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일을 재미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빠집니다. 재미있으니까 몰입하는 것이고, 몰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일이 즐거울까? 나는 왜 이렇게 웃음이 많을까? 분명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나를 칭찬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참 잘했어. 한 달을 마무리하는 날, 자료 정리하며 마음을 비워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져보지 못한 느긋함의 여유를 중년이 되고 보니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바로 중년의 맛, 여백의 맛, 여유의 맛, 걱정의 맛, 느긋함의 맛, 그 맛이 조금씩 다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면 지금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행복의 맛도 알게 된다. 글 쓰는 맛을 알아가고 있는 나를 칭찬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다시 운이 좋다. 나는 계속 운이 좋다. 나는 언제나 운이 좋다.